오늘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지요. 이게 어떤 꽃이냐면요,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오늘 백운기 팬카페 만들어진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첫 돌이라서 이렇게 아침에 와보니까 카페지기님 그리고 이은주 애청자님께서 케이크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우리 패널로 오신 분들 앞에도 맛있는 케이크, 컵 케이크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한번 좀 잡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예. 먹을 뽕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오늘. 먹을 뽕이 있어요. 예. 하필이면 오늘. 정말 너무 원래 이 하나씩 놔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한 박스씩 가 있어요. 막가우십니까? 박스로 아니, 나눠 먹어야 돼요. 스태프라고. 아마 저 잘못 놔드린 것 같은데 이따가 하나씩만 드시고 나머지는 반납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인사 좀 드리고 세 분 패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카페 1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축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1주년 이제 우리 정어리TV 출범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전에 방송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때 팬카페를 만들어 주셨죠.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셨는데, 돼주셨는데 여러분의 그 은혜 제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초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하루가 됐는데요. 제가 좀 화가 많아진 것 같다. 욕도 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원하지 않는 것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를 좀 덜 내도록 하고 분노도 좀 차분하게 하고 욕은 절대 안 하고 이렇게 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실망하셨다면 용서하시고 제가 다시 품격 있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침 댓글에 박용길님께서요. 안경 벗어라, 예의가 아니다, 무식한 작자야 이렇게 저를 혼내셨는데 아마 오늘 처음 들어오셨든지 그 전에 제가 설명한 걸 못 들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길님 비롯해서 몇몇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용서하십시오. 이게 제가 여러분께 좀 잘 보이려고 지난주 휴가 간 김에 눈밑 지방 제거술을 했는데 붓기가 잘 안 빠져서 너무 흉해서 좀 이걸 쓰고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쓰고 하고 있는데요. 붓기가 빠지는 대로 걷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길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접 보면 멋있는데요. 그래도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는 예. 분들이 있을 게 있어요. 선글라스 쓰고 방송하는 거 이거 정말 궁여지책인데 예. 예. 그래도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처음에 주윤발 같다 뭐 이렇게 또 많이 칭찬해 주셔서 예.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보스 형님 TV께서 정기 회원 5명분 쏴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구독 권유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제품 한 가지만 소개하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죠. 글래머 상품 여러분 잘 아시죠? 사실 백운기 공식 스폰서입니다. 공식 후원 제품인데요. 글래머 선크림 제가 항상 댓글 당첨할 때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아주 특별한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어리TV에서 시작한 이치 양명주 운동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고 펼쳐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치 양명주 운동 지금은 뭐 다 전 국민운동이 됐고 아침에 이경희님 100분토론에 박주민 의원도 달고 나오고 각종 뉴스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우리 이치 양명주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러는데 사실 안진걸 소장님이 제일 큰 역할 많이 하셨죠. 아이고, 아닌데. 전국에 다니면서 이치 양명주 얘기하셨는데 오늘 함께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용욱 민주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제가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이 팬카페 1주년도 됐고 또 이 선글라스 샀다고 혼도 좀 나고 이쁘게 봐주십시오. 이쁜데요 뭐. 예? 김철근 총장이나 되니까 저를 이쁘게 봐주죠. 저 어제 저녁에 저 벗은 모습도 봤는데 괜찮던데. 그 내부쇼의 정영진 MC도 예, 예. 그분도 선글라스 끼고 계속 했어요. 그분은 예. 선글라스를 쓸 수밖에 없는 예, 뭐 예. 그런 사정이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다들 멋있다고 난리 났으면 예. 앵커님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 그래도 하여튼 이건 빨리 벗도록 하고 얼마 저 김광일 씨인가 TV조선에 그 예, 예. 아침에 예, 예, 예. 신통방통인가 아, 예, 예. 그거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중절모를 쓰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거 좀 어색하다.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보면서 막 뭐라고 혼을 내는 거예요. 저건 예의가 아니지. 중절모는 밖에서 쓰다가도 안에 들어오면 벗는 건데 실내에서 무슨 중절모를 쓰고 방송을 하나 하고 막 혼을 내길래 아 저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한 적은 있었는데 그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그런지 요즘에는 복고하던데 저는 중절모를 쓰길래 머리카락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많이 있더만. 아. 그러면 굳이 쓸 필요 없죠. 하여튼지 컨셉이죠. 그러니까 컨셉이고 패션이죠. 뭐. 시청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모든 애들 튀어서 이슈화하려고 하는 게 많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 뭐 선글라스 불가피한 거니까. 하여튼 뭐 당분간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회담이 이번 주에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김종호 원장님 지금 뭐 이렇게 의제도 정하지 못하고 회담도 오늘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주말에는 하기 힘들 거고 이번 주 어렵지 않겠어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이 조금씩 변했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 모습을 보면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꿀 생각으로 영수회담을 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넘기려고 했던 측면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좀 사과를 좀 해라. 왜냐하면 과거에 개사과였고 이번에 비공식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적어도 108석밖에 못 얻었던 어떤 2년간의 통치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제기를 한 건 당신의 진정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영수회담을 대하는. 저는 그 첫 바로미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대통령실이 굉장히 불쾌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불쾌할 정도면 영수회담의 결과도 뻔할 수밖에 없을 거다. 대통령이 국민의 평가에 대해서 겸허하게 사과하고 반성했을 때 저는 그 협상 자체가 아무런 의제가 없더라도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만 그것마저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본인은 잘못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의제 조율에 큰 난항을 겪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오늘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최수근 상병 특검 문제랑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 주가 조작 문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그 영수회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좀 대통령실은 좀 국민들의 민의를 충분히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일단 처음 만나는 거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싫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나 뭐 특검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걸 내가 왜 하나 싶기도 할 텐데 그래도 일단 뭐 좀 다 들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 만나기도 하고요. 2년 만에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건데 특히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민심을 어느 정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이게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예. 한번 봅시다.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금 딱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이 바뀌었어요. 인사가 좀 있긴 했지만 전임들이 조율해왔던 부분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하면은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대통령이 원치 않은 그런 것들은 좀 가능한 피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있으면서 결국은 지금 의제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의제를 가능하면 정하지 마시고 네.
다 열어놓고 얘기를 좀 해봐라. 대신 합의할 수 있는 수준. 그 공개적으로 양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났으니까 이 정도는 합의가 됐다라는 그 정도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얘기하라 이거죠. 왜? 얘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네? 특히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의 상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른바 두 가지 특검이거든요. 하나는 최수근 상병 특검이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입니다. 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상 국민의 총선에 대한 총선 민의의 그 명령인데 이걸 수용하느냐 마냐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대통령이 싫겠죠.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수근 상병 특검 결국은 본인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특검을 받으면 본인 관련된 부분이 나올 거고 그러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거고 그러면 탄핵으로 이어질 거고 내가 죽는 길인데 이것을 좀 꼭 하라고 하는 거냐 이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보면 이건 민심이고 국민이 반드시 그거 하라는 명령인데 이걸 또 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안진걸 소장님 여기서 이제 결국은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4월 19일 날 그 오후쯤에 제안이 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많은 분석이 있었는데 그날 아마 갤럽에서 23% 네. 그러면 이제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이렇게 탄핵과 퇴진에 대한 불길이 막 치솟던 그 즈음에 20%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보도까지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탄핵이나 퇴진이나 또는 축출 같은 불 같은 여론을 막아보자 하고 그러려면 처음에는 박영선 양정철 카드로 뭔가를 좀 공작을 하려다가 아 여도 야도 뭐 여론도 다 안 좋으니까 그럼 하기 싫었던 여야 영수하담을 해야겠다. 피잖아. 피곤해. 절대 안 만난다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뭐 절대 안 만난 그 야당 대표를 음해하던 걸 멈추고 이제 만나자고 한 건데 만나자고 일단 해갖고 분위기 전환은 일부 성공했는데 보니까 더 큰 골치 아픈 게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하고 딱 이야기 되고 사실 이태원 특검도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서울시장하고 서울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의 책임은 그 인파관리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 측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혹되려다가 혹 붙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의제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김정일 총리 말씀처럼 본인이 또 기자들한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야당 대표 이야기를 다 들려고 합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기자들 앞에 거의 1년 만에 나타나고 그러면 야당이 뭘 갖고 오든지 그래 이번에 제가 다 듣겠습니다 해야죠. 뭐 그 자리에서 관철과 합의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 최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검은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저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논의된 것도 벌써 몇 년째입니다. 거기에 정말 고물가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이든 물가 대책 관련 대책이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즉각성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요런 이야기 지금 못 나오게 하겠다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뭐 조정훈 같은 사람 내세에서 김건희 특검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오만하게 지금 오히려 국민들을 상대로 저는 협박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아마 그럼 국민들께서 아 이거 지지율 10%로 가는 거 막으려고 꼼수었구나. 벌써 지금 인구에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변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수회담 하자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안 한다면 뭐 역시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검은 검객님 비열한 작전으로 윤뚱이 급해서 지지율 보자마자 토론도 안 하고 전화로 전환하려고 전화한 걸 민주당에서 그냥 받아주니까 이제 완전 배째를 하는 거 아닐까요? 하평파님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다른 거죠. 정봉주님 본질은 안 변한다. 탄핵 가자. 이러셨는데 저도 뭐 지금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전화했을까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맞는 겁니다. 만나야죠. 우리가 이번에 선거 지고 이거를 떠나서
야당 대표 이렇게 오래 안 만나는 지도자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까? 만나야죠. 만나는 거는요. 본인이 어떤 뭐 시혜를 베푸거나 이러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의 의무죠. 어떻게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일을 못해요.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법률로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 야당에서 그 법률안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집을 부릴 걸 부려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가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민생이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살기가 얼마나 팍팍해졌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혼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건데 이걸 또 다시 무시한다? 그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누리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고쳐야지요. 국민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말은 항상 그럴듯하게 해요. 지난번에 비서실장인가 정무수석 그 발표할 때 기자가 물어봤죠. 만나면 어떤 얘기 하실 거냐. 말은 또 뭐 잘 듣겠다라고 하던데요. 그 말 들어볼까요? 글쎄 뭐 의제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저렇게 말은 했으니까 그러면 들어야죠.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듣고 아 그것은 지금 뭐 여롭지 않겠느냐 아니면 정 뭐 본인이 성깔이 좀 있는 편이니까 그 앞에다 대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처음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요 뭐 이러든지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안 그래요 김철근 총장님? 당연히 만나야죠. 아니 만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의제 조율 시간이 너무 긴 것 같고요. 예. 그건 국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서 성과 있는 그 만남을 하기 위해서 의제와 시간과 뭐 이런 걸 다 조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얘기와 할 수 없는 얘기를 구별하고 너는 이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결국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났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고 이미 기대를 접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차피 내일이 금요일인데 이번 주 내에 성사가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요. 당초에 지난 주말에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에 만날 것이다 이런 게 쫙 한번 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발이 되면서 과연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면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야 도대체 대통령이 만나 제1야당 대표를 만난다고 해놓고 결국 성사 자체가 안 되면 그 책임 공방으로 또 떠넘기게 할 겁니까? 정말 큰일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저는 김정욱 원장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뭔가 용산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예측치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회담한다. 그러면 누구나 우리가 그때 생각했을 때 다음 주 중반까지는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생각했는데 오늘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선거 끝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국정쇄신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쇄신을 먼저 한다. 그러면서 총리 사표 낸다. 그다음에 비서실장이랑 참모들 다 사표 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싹 바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주일이 지나서 비서실장 바꾸고 아니 지금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때쯤은 되겠거니 하는데 1주, 2주 늦어진다. 이것은 용산이 놀고 있든지 시스템이 고장이 났든지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앵커님 말씀하신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대통령실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저는 대통령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런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참패를 했는데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다. 그러니까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으니까 잘못은 아니다. 근데 실수가 있었다. 실수 때문에 국민들이 아 국정운영의 방향은 맞지만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세심하게 배려해서 설명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면 국민들이 이해할 거다. 근데 단단하게 해라, 기강을 잡아라.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논리 구조라면 영수회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정운영 방향은 옳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정운영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영수회담에서 가장 근본적인 골격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라고 하는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의제는 더 넓게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거기다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전혀 이 실무회담에서 의제 합의가 될 수가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가장 언제나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었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 실무자들이 가서 조율할 수가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조율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전 그렇다면 예. 이제 결단밖에 없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나자. 라고 용단을 내리거나 대통령은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느낌에 그럼 이제 야당이 또 용단을 내려서 만났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면 저는 영수회담을 아예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영수회담도 마지막으로 협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단이 안 된다면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끌어내리거나 바꾸거나 그거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가지 특검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 아마 본인이 수용하고 싶지 않아도 나중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든 논조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 안 받으면 안 될 거니까 빨리 받아 지금.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발 좀 똥꼬집 좀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돌이켜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야 영수회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국민들과도 소통하겠다. 뭐 이제 이런 것으로 비춰진 건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혹스러운 낙선한 초강경 친윤 초강경 친일파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내정했단 말이죠. 심지어 낙선한 사람은 그때부터 저는 아 영수회담 굉장히 쉽지 않겠구나. 아, 초강경이고 반성할 게 없고 조선은 그냥 스스로 망했고 일본은 침략도 한 적도 없다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인데 아마 이러면 야당이 꼭 국민들 꼭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아, 쇼마하고 짓밟아버리죠.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걸 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정무수석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협상하는 날 갑자기 정무수석을 바꿔버립니다. 현호석 정무수석을. 원래 보통 그러잖아요. 의전비서관이나 정무수석은 행사 끝난 다음에 교체하잖아요. 하더라도. 아, 그때도 이상했어요. 아, 이거 그냥 원만하게 하려는 게 아니구나. 내부에 뭐 복잡한 고민이 있고 작전이 있고 꼼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최근 상황까지 종합하면 이거죠. 결국 김건희 특검하고 최상민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 씨 두 명을 조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건 예를 들면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이런지 냈으면 구속도 되거든요. 그 두 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나이 난리를 피워가지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또 아, 큰일 났네. 요런 세 가지의 변곡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정진석 임명, 협상 당일날 갑자기 정무수석의 교체, 실무 담당자인, 그 다음에 최근 이 지지부진 상황은 분명히 기자들 앞에서 내가 이야기 들을게요까지 이야기했는데,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건 또 비선이 개입한 거죠. 너 왜 가서 다 듣는다고 그랬어, 기자들 앞에서. 그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하고 최상민 특검 밀고 들어오잖아. 그 이야기 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공작을 마지막으로 펼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공작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안 통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총선민이라는 게 이게 투표로 확인된 겁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2년간 국정운영에 대해서 심판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당이 108석이에요. 여당.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108석입니다. 일부만 108번째인데 다음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공천권이 없습니다. 이번 그 윤석열 예. 대통령 다음 국회의원 공천권이 없는 상태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번 고개 숙인 척입니다. 숙인 척하고 물러서지를 않는 이렇게 강경하게 가야
108석이라도 어떻게 꽉 잡을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무너지면 이마저도 완전히 간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용만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전혀 변화할 생각은 없는 거고요. 변화를 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 정진석을,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어요. 지방선거 때. 예. 예. 그때 많은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정진석입니다. 예. V1, V2로부터. 예. 그리고 당내 비대위원장 할 때 당원 100%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죠. 예.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게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당내 이견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 1등 공신이단 말이죠. 이 사람을 비서실장 세워놓고 당내 이견도 못 받아준 분인데 어떻게 야당의 의견을 받겠어요. 저는 고개 숙인 척만 하고 결국은 더 강경하게 갈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른바 영수회담 무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들어갑니다. 그 예.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국민의원이 TV에 나대 나와가지고 여야 영수회담 해야죠. 하지만 우리 당하고 소통부터 먼저 해주세요. 우리 여당하고. 예. 여당하고 소통부터 해주세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마 여당도 다 그동안 조종하고 짓밟는 대상으로 생각했으니까. 근데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 게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 정진석 되는 거 보면서 국민의 의원들이나 당선자들도 절망하는 것 같아요. 뭐 일부 아주 친분이 있는 친윤 의원들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은 두 가지 의도가 있다. 하나는 당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할 체제를 정진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한동훈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다.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당을 이제 통화하는 거죠. 대통령이 이제 과거처럼 무식할 발상으로 비대위원장 빼고 막 당대표 빼고 이런 발상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야당과의 소통보다는 여기에 더 집중돼 있다라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V1, V2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가지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최대한 어떤 형태로 막아보려고 하겠죠. 전 그래서 최악의 카드 중에 하나다. 저 카드를 가지고는 당과도 소통이 안 될 거고 제가 볼 땐. 왜냐하면 당이 장악당에서 패배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대통령실에게. 근데 다시 정진석 비서실장이 당을 우회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순간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가면 패망한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그게 강할 거고 또 하나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미래 권력으로서의 가능성이 일단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동훈을 배제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 내부에는 또 다른 예를 들면 반윤 세력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아, 왜 정진석이라는 사람을 안 쳤을까? 그래서 제 생각엔 야 이거 오히려 영수회담이 정진석을 안 치기 위한 포석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1심에서 유죄받은 사람이잖아요.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참 최악수만 골라서 쓴다 대통령은. 근데 9명이잖아요. 9명. 108명에서 9명이 빠지면 네. 99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개헌 저지도 탄핵 저지도 거부권 거부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른바 제가 108번뇌라고 처음 여기 방송에 와서 얘기했을 건데 총선 결과를 보고 다음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음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갈수록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9명만 이탈하면 상황은 완전히 지금하고 전혀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조치가 하나는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이고 아. 하나는 법률수석 신설이에요. 그러니까 사정정국과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네. 가동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본인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수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의 배신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의 말로 아닌가. 네. 그래서 일단은 넘기고 보자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는 했고 근데 막상 하려고 보니 너무 많은 게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결국 그래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만약에 영수회담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걸 못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협상 결렬 뭐 회담 첫날부터 뭐 틀어졌다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 그리고 끝까지 권력을 유지할까? 이건데 권력이라고 하는 게 가득 쥔 모래와 같아서 쥐고 있으면 쥘수록 흘러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어? 마지막에 모래 몇 알 손에 묻어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걸 지금 뭐 지켜보려고 하고 한동훈이 지금 뭐 좀 커나가는 것 같으니까 또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홍준표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다고 됩니까? 근데 이제 무서운 얘기가 납천하들 만나가지고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 예. 3년간 같이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제 생각에 낙천자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 예를 들면 그냥 야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야 우리 앞으로 3년 동안 같이 해야 되냐는 얘기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어떻게 꾸려나가지가 가장 중요한 고민인 것 같은데 지금 포위당하고 있어요. 제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보게 되는데 그 칼럼들을 왜냐하면 자기들의 처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출구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기용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에 보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첫 걸음은 검찰의 엄정한 사법 처리다. 누구냐? 김건희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개 소환하고 압수수색 포함해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갖고 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소환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처리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검찰이 살려면 소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냥 무혐의를 할 수 있어. 소환은 하고 우리가 상황 봐서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까지 만약에 소환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못하겠어. 그럼 검찰 조직이 작살나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소환해야겠어. 다른 건 모르겠으나. 그럼 이제 또 다른 딜이 벌어지겠죠. 거기도 영수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또 하나가 오늘 나온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최김 특검 수용 결단은 몽상인가. 몽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내용이 뭐냐. 자 찬성표가 여러 나와서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선거보다 더 심한 정치적 내상을 겪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보수 전체가 흔들릴 거야. 그거 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보수가. 그러니까 둘 다 어찌 가건 이리 가건 저리 가건 안 받으면 큰일이야. 검찰 흔들리죠. 보수 종편 흔들리죠. 그러면 대통령이 숨을 데가 있습니까? 숨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국민한테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저는 이걸 안다면 3년이요? 아이고, 당장 지금 일주일, 2주일도 힘들어 죽을 판에 3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빨리 용단 내리라고 하는 좀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얘기가 이상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얘기 많다는 게 맞아요. 보수 신문 얘기하셨으니까. 네. 중앙일보도 혹시 보셨나요? 네, 그 칼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네. 싶어요.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쓴 건데 제목이 차기 대통령의 조건이에요. 아. 왜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 내용이 자 정말 이건 정말 왕 충격입니다. 조금 길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형기 논설위원인데 앞부분 좀 드러내고 취임 후 2년 가까이 거의 땡전 뉴스에 가까울 정도로 현 정부를 낯뜨겁게 편들던 보수신문도 이제 와서 대통령 공격에 열을 낸다. 어이없다. 어? 중앙일보가 보수가 아니었나?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그러면서 대통령을 난 잘하고 있어란 착각, 오만에 빠지게 만든 책임 따윈 안중에 없는 듯하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래요. 자, 그래서 어허,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봤어요. 선거 결과 지도는 또다시 서쪽 파란색, 동쪽 빨간색으로 정확히 양분됐다. 결국은 지도자 책임이다. 그나마 하나 건진 건 있다. 아, 다음에는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각성을 유권자들이 진지하게 했다. 이렇게 써요. 점입 가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보는 차기 대통령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라면서 3 플러스 1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첫 번째, 갑자기 튀어나온 이른바 갑튀 후보는 뽑지 말자. 멀쩡한 국민이 왜 앞으로 안전벨트 단단히 매라는 말을 들어야 하나.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둘째, 올바른 태도를 지닌 인물을 뽑자. 건들건들하지도 말고 거들먹거리지도 말고 국민을 얕잡아 보지도 말아야 한다.
긴장감, 책임감을 24시간 365일 유지할 수 있는 인물 아니면 5년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적어도 다음번은 검찰 출신은 안 나서면 좋겠다. 정치하는 대통령에는 검사 출신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라 보기 때문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저는 검사 처음 시작한 날 제가 평생 할 출세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맞다. 딱 그 정도에서 멈춰 정치를 바라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칼럼입니다. 셋째, 다음번에는 결집을 촉구하는 지도자 말고 확장을 호소하는 지도자를 뽑자. 극단적 유튜브의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도자는 그저 확증 편향의 동네 부족장급이다. 유튜브가 아니라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를 보는 지도자를 뽑자. 그러면 대만 해협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의 조건이라고 해요. 아, 마지막으로 부록 하나 추가. 기왕이면 배우자 관리도 잘한 지도자면 좋겠다. 의리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인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걸 보면서 자, 이제 이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아, 윤석열 당신은 이제 안 되겠네요. 우리가 웬만하면 같은 보수 진영으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지켜주고 데리고 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보니 당신은 이제 완전히 아웃이네요. 윤석열 끝. 이렇게 저는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읽은 거. 이게 딱 사자성어로 말하면 사면윤가입니다. 아. 네. 그런데 그 보수 언론도 그다음에 권력기관도 이미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라고 사실상 손절의 분위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가면 임기 못 채워. 이건 꼭 받아야 돼. 이건 바꿔야 돼. 라고 마지막 남아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사면윤가다. 여기서 심각성을 훨씬 더 강하게 느껴야 될 사람은 대통령이거든요. 여기서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과거에 검찰에서 있었던 특히 특수부에서 있었던 검사 시절에 뭘 이렇게 막고 메꾸고 기획하고 그런 식으로 이 국정 이 난맥상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코 다칩니다. 이거 제대로 임기 못 채울 수도 있다. 대오각성하고요. 우선은 내려놓으시라. 본인이 모르는 분야는요. 맡기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왜 1시간 회의하면 59분을 본인이 얘기하고 나머지는 리액션만 하게 합니까? 이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하는데 안 바뀌면 어떡합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면윤가다. 사면윤가, 사면초가를 빗대서 하신 말씀인데 김조국 원장님.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윤석열을 다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네. 왜 이렇게 하나가 됐을 것 같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보수 전체가 무너질 거라고 하는 공멸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보수 종편이 많이 예를 들면 관계가를 맺는 데가 이 소위 재벌과 경제계입니다. 야, 이 경제 말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현 대통령이 이대로 경제를 꾸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정치 영역은 제가 볼 때 뭐 이미 선거로서 판이 끝난 거고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대로 가면. 지금 많은 분들이 JIF 얘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1.36% 경제성장을 했고 세수는 계속 펑크가 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예측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는 올라 관리는 안 되는 상황. 저는 적어도 1년, 2년까지는 재벌과 대기업들이 대통령 편에서 어쩔 수 없이 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전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 번 당한 적 있잖아요. 탄핵이라고 하는 걸. 이 보수 진영 같은 경우. 두 번의 탄핵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버틸 만한 가치가 또 다 사라져버리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빠른 방법은 손절하는 거다. 그럼 누구를 손절할 거냐? 대통령도 손절하고 중앙일보 말에 의하면 한동훈도 손절하는 거잖아요. 둘 다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 우려인 것이고 이 얘기는
조중동이 여전히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거는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그렇게 용비어천가를 외치다가 선거 지고 나니까는 거의 나랑 너랑 뭔 관계가 있어서 얘기하는 의리가 없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직도 여전히 보수들은 먹을 파이가 충분히 있구나. 이 파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이제 난파선이 이렇게 배가 가라앉을 때 맨 먼저 쥐부터 탈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철근 총장님한테 한번 예.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이니까 언론, 검찰, 정치권 어떤 쪽이 맨 먼저 탈출할까요? 꼭 순서를 정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앞다투어 탈출할까요? 그렇습니다. 앞다투어. 정치권은 아무래도 좀 늦죠. 예. 왜냐하면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내부자 정보거든요. 그 내부자 정보에 의해서 그게 확장 언론에 가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그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미 내부자 정보는 1년 전 뭐 거의 6개월 취임 6개월 이후부터 벌써 다 나왔기 때문에 예. 내부자 정보들이 많이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서 아 이 정치 세력은 앞으로 힘을 못 쓰겠구나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게 나오는 게 언론이잖아요. 언론이 이미 사설로 막 정부 비판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고 이건 받아야 된다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검찰이 말을 안 듣고 20% 거의 초반이나 20%가 무너지잖아요. 전체 공무원 일체 말을 안 들 겁니다. 왜냐? 국정농단 사건들 봤잖아요. 공무원들까지 다 수사받아갖고 감옥 가고 막 그런 예. 상황이 생기니까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국정이 거의 마비 상태에 오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게 그냥 내가 사면윤곽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려놓고 내려놓으시고 한 걸음 적어도 반 걸음이라도 빨리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결과론 쪽으로 보면 아시겠지만은 2015년 말에 정윤회 사건이 나왔을 때 그걸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상황이 그렇게까지 번지진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016년에도 반 걸음만 빨리빨리 갔으면 상황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는 상황이 되니까 마지막에 결국 개헌 얘기까지 했지만 결국 국민은 그 수용을 안 했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본인이 던진다고 생각하면 훨씬 충격을 국민들이 받을 거예요.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거밖에 없어 보이지 예.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완전히 자중질한 상태이고 뭐 공식 라인을 제치고 김건희 비선 라인이 막 양정철 박영선도 제시했다는 게 다 사실로 드러나 버렸는데 사실 지금 앞으로는 이제 아마 용산에서 쫓겨날 거네 용산 그만둔 사람들 폭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때쯤에. 예. 그럼 사실 특정 진행 못하죠. 이미 지지율도 23%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어르신 일부 계층하고 또 특정적인 높은 지지율을 제외하면요. 10%대나 다름없는 거죠. 시중에 이제 지지율은. 근데 그나마 그 떠받쳐줬던 조중동이 뭐 그동안 계속 윤석열 찬양했던 이모 논설위원도 그냥 윤석열 까는 칼럼을 써가지고 요것까지도 막 화제가 돼. 다 돌아섰더라고요. 조중동 칼럼, 뭐 논설, 사설까지. 이모가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데. 아니, 어떤 신문? 이 중앙, 아니, 이경 아니고. 이용? 이, 뭐, 있어. 제가 좀 이따 찾아서 말씀드리 예, 예,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요즘에 비선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CBS의 김규환 논설실장이 그 한판 승부에서 비선 4인방인가? 뭐 예, 이런 이름을 예. 실명을 얘기해가지고 지금 뭐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비선의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보죠. 저희들은. 저는 왜냐하면 이름까지 나오는 거 사실이라고 사실이라고 예. 아니 그러니까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V1, V2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제2부속실이 없어요. 제2부속실이 있으면 제2부속실 인원과 예산이 확정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 여사가 움직이면 되는 건다. 되는 건데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함께 씁니다. 함께 쓰고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누가 더 힘이 있다 이런 게 보여질 거 아니겠어요 내부에서는? 그러면 그쪽으로 줄을 서겠죠.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비선이 생기는 거죠. 왜? 공식적으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힘을 작용하게 되면 그건 비선 아니에요. 당연히 비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벌써 지금 예. 화면에 나오는데요. 그 저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까? 예, 그게 얼마나 희한한 구조냐면요. 예.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사람 중에 두 명이 박영선, 양정철을 흘렸다는 거잖아요. TV조선하고 지금 YTN에다가. 우리가 설명을 좀 하나 하고 예. 갑시다. 네. 우리가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네. 비선 4인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예. 비선 4인방이라고 여기저기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추정되는. 뭐 추정도 아니고 뭐 아무튼 이런 사람들 요즘에 네. 좀 상당히 유명하더라 그런 얘기죠. 한번 예. 봅시다. 이기정 의전비서관. 저 지난번에 MBC 기자랑 쓰리파 갖고 싸웠던 친구 아니에요? 예, YTN. 예. YTN 기자. 아니. 그 MBC 왜. 저 맞아요. 그 기자. 그러니까 YTN 출신이에요. 아, YTN 출신. 네. 그전에는 PBC인가 뭐 거기서 있었어요. 예. 그리고 강기훈 여기는 행정관이네. 극우 단체 소속이라고 그때 예. 그 권성동하고 그 윤석열 대화에서 예.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강훈 정책홍보 비서관 저기는요. 아마 저분이 저 조선일보 출신일 겁니다. 네. 기자 출신이에요. 네네네. 아하. 김동조는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기정 YTN 그다음에 강원 TV조선 이렇게 예를 들면 했다는 설이 있어요. 예. 그 흘렸다는 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죠. 예,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그러면서 왜 저 사람들이 인사를 갖다가 외부에다 유출을 하지? 공식적인 라인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인사 라인에서 그렇다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돼 저 사람들이 주로 소위 김건희 씨와 좀 가까운 사이 아니야? 그렇다면 이거 공식적인 라인이냐 다른 라인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고 더 문제가 있는 건 왜 기자 출신이 의전비서관을 하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지금 이기정 대통령 비서실에 홍보비서관도 아니고 의전비서관으로 있는 거죠. 홍보 쪽에 있다가 간 거지요. 예, 그걸로 네, 간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소위 이 대부분 의전비서관들은 맨 초기에는 김건희 씨와 갈등 관계에서 나갔다는 얘기가 꽤 있었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김건희 씨의 최측근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김승희. 예, 근데 하포로 날라가고 자식 문제 때문에 날라가고. 그다음에 예. 또 저기 이기정 의전비서관이 기자인데로 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이런 논란들이 많았었고 그 논란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 추정할 때 저 사인이 소위 김건희 씨와 좀 친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공식적 라인과 좀 충돌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왔었는데 제가 그 전부터 흘러나왔었는데 이제 그 두 가지 그 박영선 양경철 요건으로 확 불거져 나오게 된 거죠. 과정을 보면.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영수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걸 따지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문제가 뭔지 이렇게 다 드러나는데 이 정권이 이제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동안 이 정권을 지탱해왔던 일부 보수 언론, 검찰 세력, 정치권의 붕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중앙일보 칼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회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목포는 항구다 아이디 쓰신 분이요. 2년을 겪어보고도 아직까지 모르시나요? 4.19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점심에 술 한잔 하고 보니 취기에 질러는 났는데 술 깨고 나니 아차 싶은 겁니다. 절대 영수회담 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고요. 시간 끌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날카로울 수가. 고수영님 TV님 네 글자로 연병하네. 아이고, 저 욕 안 하기로 했으니까 고수영님 TV님 저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렇게 괜찮네요. 비실 4인방. 크림소다님. 국민을 위해서 뭘 하나 할 생각은 안 하고 권력만 이용해서 자기 멋대로 하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까? 큰사랑님. 겉보단 폭풍의 눈에 더 주시해야 합니다. 법률수석실 신설하느라 바쁘다니까요. 빠져나갈 쥐구멍만 뚫고 있다니까요.
이수봉님,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일도 없고 구수해서 검사 생활하면서 평생을 피의자 잡아 족치고 폭탄주 퍼마시고 그런 습성이 몸에 배어서 도덕과 상식 예의 범절이라고는 일도 없는 인간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 이 나라가 어찌 될고 대책이 없다 한탄하셨는데 이수복 선생님 같은 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댓글로 함께해 주신 분들 글래머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느라고 제대로 소개를 못 드렸는데 1주년 축하 슈퍼챗 보내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이 많으시네요. 크림소다님, 앵커님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트토르님, 정의와 상식의 새로운 바다 백운기 앵커 팬카페 1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이호재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이태원 참사 특검도 같이 해야 합니다. 자식 잃은 부모들은 피눈물로 나날을 보내는데 상민 희근 희영은 낯바닥에 철판 깔고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잘 살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멋쟁이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최고 언론 백운기 정치 1번지 해주셨는데 멋쟁이님이야말로 멋쟁이십니다. 김동조 아까 궁금해했는데 삼성자산운용 채권 펀드 매니저 또 삼성증권 채권 전략가 시티은행 트레이더 이런 전력을 갖고 있네요. 김건희 씨 주식 관련해서 관련된 인물은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만한 경력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제대로 모르는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구나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참 난감한 처지가 됐죠. 그래도 어쩔 겁니까? 본인이 저질러 놓은 죄가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적어도 최상병 특검만큼은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특검법안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에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발언을 잠깐 들어볼까요?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자료 회수하던 그 당일에 대통령실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세 분 중에 두 분이 최해병 특검 사건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확실한 입장을 밝혁고 조국혁신당도 마지막 경고다라고 하는데 박은정 당선인 얘기를 들어보죠. 이시원 비서관에게 통화 지시를 한 사람은 김대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행정관이 혼자서 벌인 일일 수는 없습니다. 이시원 비서관이 지시하고 보고받은 지 최종적으로 유재현 관리관에게 전화한 것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은 국민을 대신해 묻겠습니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병우입니까? 윤 대통령은 자신이 최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무관하다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련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쿵쿵쿵쿵 밀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군요. 기자들한테 아주 뭐 혼내듯이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은 저쪽에서 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팍 태풍이 불어오는 걸 못 느끼십니까? 막 그러던데. 저는 지금
탱크가 쿵쿵쿵쿵쿵 밀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멀리서. 개혁신당은 최수근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아, 그럼요. 이건 그 우리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걸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당연히 밝혀야 되고요. 그것이 지금 최고 권력자와 연관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특검을 해야죠. 근데 이제 특검을 했다가 이제 통과했는데 또 만약에 거부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9명 지금 벌써 국민의힘에서 몇 명 나오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하겠다라고 하고 김용태 당선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9명 될까요? 저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수도권에 당선되신 분들은 근소한 차로 당선이 됐고 총선 때 엄청나게 분노하는 국민들을 봤을 겁니다. 생환해 오긴 했습니다만 그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심에 역행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때 당시에 여당이 122석이었습니다. 100석이 안 돼서 탄핵이 당한 게 아니면 탄핵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109석은요. 122석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죠.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가 움직이면 이거 아무것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미 192석 대 108석을 줬어요. 그러면 총선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대통령이 먼저 결단을 하시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안 바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딱 느껴지니까 이제 이렇게들 탈출하는데 저는 김정은 원장님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같은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순간 끝이다. 왜냐하면 탄핵을 하자라고 했을 때 9명이 돌아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최상병 특검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데 그걸 거부했다. 아니 이것은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명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거부권을 거부를 하는데 표를 던진다. 커밍아웃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탄핵이라든지 이런 데 가담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져 버리는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보수니까 아까 양상훈 그 조선일보 칼럼에 그렇게 나와요. 지금이라도 투표하면 제의투표 같은 경우는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8명 넘어가는 거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층에 있는 그런 칼럼니스트들이 의원들하고 통화 안 해보겠습니까? 다 통화해보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들어야 돼? 상황은 어때? 다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건데 지금 뉴스 보십시오. 연일 최수근 해병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누구죠? 저 제1사령관인가요? 사단장. 임성덕. 임성근. 사단장이. 임수근? 아니요. 임성근? 임성근 사단장. 네, 책임자 임성근 사단장. 사단장 같은 예, 예. 경우가 본인이 지시했다는 게 다 나왔잖아요. 거짓말했다는 게 지금 사실로 밝혀진 상황이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 그다음에 경북경찰청 법무관리관 계속 통화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이 문제로 저는 계속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것을 특검을 안 하는 걸로 없는다?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 이리 가건 저리 가건 제가 볼 땐 최수근 해병 특검은 아니면 수사는 될 수밖에 없고 그 수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현 대통령과 현 정부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출근 뭐겠습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분당을 시켜서 나와서 당을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탈당, 예를 들면 탄핵을 시키든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은 그냥 명료하게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더 잘 알겠죠. 본인이 검사 출신인데 지금까지 한 행위 자체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결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거를 묻어두는 순간 예. 탄핵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이 중앙일보 예. 이하경 대기자. 예. 네, 이분 예. 칼럼도 하죠. 됐잖아요. 예. 그 유명한 이분이 그 말을 남겼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뭐 비선단 얘기 했는데 참모들하고 회의하다가 분명히 잘 이야기했는데 관저만 갔다 하면 내용이 바뀐다. 네. 이게 그 유명한 넘버원
저, 그 최순실 넘버2 정인의 넘버3 박근혜 그때와 똑같은 지금 진술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 심각한 겁니다. 이것이 중앙일보 대기자 그전까지 윤석열을 찬양했던 대기자에 비해서 그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예,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국정농단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고 예. 사실 2016년도 보면 14년도 최초 보도도 세계일보였고 세계일보도 보수적인 언론이잖아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국정농단은 TV조선하고 JTBC에서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때랑 상황이 사뭇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그렇게 안 가려면 너 우리들 말 들어라. 대통령이신 윤석열 부부는 이게 지금 조중동의 논제거든요. 근데 안 듣는 거거든요. 이게 영수회담을 앞두고도 그럼 어떻게 이 사태가 흘러갈지 국민들께서는 뭐 퇴진이든 탄핵이든 축출이든 민중 봉기든 이런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당선자 그룹이 이제 당선돼서 야6당 이번에 최상병 특검 공동기자회견 했거든요. 야6당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는 그것도 하던데요, 총장님. 그 언론 방송 3법 방송 장악하지 마라. 공동 기자회견인데 야6당의 이런 기세면요. 이렇게 소통도 하면 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하나 따져볼 게 참 많습니다. 뭔가가 지금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는데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나마 자기를 유일하게 지켜줄 사람마저도 지금 등을 돌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2부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죠. 하여튼 이채양명주 심판이 사실 저는 지금부터라고 시작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본격적으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예, 예. 심판을 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이채양명주 파란 물결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글래머 선크림 이번에 좋은 기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글래머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예, 글래무어 연꽃 선크림 1+1 특가 기획전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참 궁금해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자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뭐 그랬는데 그 전에 자기들끼리는 또 따로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 몸이 아파서 안 간 게 아니잖아요. 나 당신 보기 싫어 이 소리 아닙니까? 그래도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기가 정치하기 힘들잖아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각을 세워놔야 자기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그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어렵다고 본 거죠 이미. 예. 그래서 각을 세우는 모양이라도 취해놓지 않으면 향후에 본인의 정치활동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조치를 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을 묻는 게 좀 어불성설이죠. 뭐 굳이 따진다면 한 9-1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90% 책임이 있고 그 총선 이끌었던 당대표로서 한 10% 정도? 그 정도 책임이 있을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김건희 특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든지 아니면 몰락하든지 결국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아바타 역할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상황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한동훈이 윤통하고 멀어져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하더군요. 들어보실까요? 내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좀 자기 나름대로의 뭐 희망을 가지려면은 네. 솔직히 얘기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게 좋아요. 네. 잘하고 있네. 자기를 윤 대통령과 아이덴티파이 시키면은 전혀 희망이 없다고. 아니 나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저희 비대위원장으로 갈 적에 저 사람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내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어,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선거판에 뛰어들어가가지고서 헛수인일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면서 선거를 이끌 수 있느냐 하면 그런 능력은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줄 알았다라는 얘기인데 실패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진걸 놓고 누구 때문에 졌느냐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시끄러워요. 원래 잘 되는 집은 조용한데 잘 안 되는 집이 이런저런 일로 시끄러운 그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낙선자들 불러다가 모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들도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혜진 의원 뭐 또 몇몇 이재영 당협위원장 한번 들어볼까요? 이대로 가서는 좀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예.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본질이 뭔지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느냐, 직시하고 있느냐, 정부 여당을 심판한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건지, 예. 뭘 국민이 우리 정부 여당 대통령 포함한 정부 여당에 뭘 바라는 건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답답한 거는 이철규 의원이 상징하는 게 예. 결국에는 친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다시 친윤으로 물러가면서 당이 과거의 반성은 없이 계속 과거의 기조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당선자들이 다 영남권이에요. 영남권에다가 친윤들이 많고 예. 그러면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의원들만 뽑는 거고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모든 선거는 다 할 수 있지만 원내대표 선거는 하나님도 모른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듯이 예.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하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 이철규 의원 예 이제 뭐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김종국 원장님 누구 잘못이 크냐 이런 것을 지금 놓고 따질 때는 아니죠. 그쵸. 그건 판명이 난 거죠. 정권 심판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국정 운영한 거에 대해서 평가한 거죠. 그리고 그 여론조사 보니까 6대 1이에요. 뭐 아직까지 모르시겠다는 분들 계시니까. 6은 대통령 탓, 1은 한동훈 탓. 많은 국민이 봐도 한동훈이 국정을 망친 주범은 아니잖아요. 국정을 이렇게 만든 건 대통령이 총괄적으로 한 것이고 또 저는 이제 그 김규원 논설실장인가요? 극대노했다는 얘기 가지고 무슨 극대노냐 막 이제 그 공보실에서 뭐 얘기했다는 건데 과정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는 이게 사실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1월 21일 날 대통령 부인 특검법 관련해서 야 이거 국민 여론 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관섭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이 와서 당신 그만둬 비서실장 이제 위원장 그만둬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하자는 거지? 나를 갖다가 올려놓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부인 얘기 조금 했다고 뭐 대단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국민 여론 이렇다 얘기한 건데 비대위원장 그만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3월달 이종섭 황상무 이 두 사람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더니 또 난리가 났었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순번 문제 관련해서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주기환 씨 그 사람 뒷순위를 봤다 그러니까는 그거 또 난리가 나가지고 이철규 지금 원내대표로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이 대놓고 그냥 거의 예를 들면 당신은 이재명급이야 이런 식으로 해도 공격을 해대했었고 제일 무서운 건 이제 마지막이었죠.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 4월 1일 날 담화 발표하기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 하기 전에 유연성 없어지게 되면 나 비대위원장 사퇴한다. 담화 발표하고 난 다음에 나 비대위원장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그러면 차명 씨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밥 먹자고 해도 밥 안 먹는 거죠.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도 안 들어주다가 갑자기 밥이나 먹자고 얘기해? 내가 무슨 밥이나 먹어주는 사람이야? 같이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 이런 판단일 거고 같이 앞으로 했다가는 본인의 정책 미래가 없을 거다.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만약에 실패한 대통령 또는 탄핵된 대통령이 된다면 탄핵당한 정치세력의 가장 중요한 인물 1순위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면에서는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럼 본인이 좀 똑똑했었어야죠. 선거운동을 더 잘했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만 근데 전체적인 이 선거판은 대통령의 2년간의 잘못된 폭정 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폭정에 계속 국민은 사과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전히 비공개 사과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아니, 한동훈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당직자들이 가자는 대로 가고 사람 모이면 사진 찍고 셀카 찍고 어깨 뽕 들어가고 아 이러면 되는가 보다. 이러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럼 뭔 선거 전략이 있었겠어요. 예. 예? 자기 눈에는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오후 2시 4시에
시장 가고 이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거의 대부분 보수 세력 지지자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직장에 앉아서 전부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있는데. 네. 한동훈이 여의도를 한번 왔었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썰렁한 반응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진짜 민심인데 완전히 어리석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난주 방송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이 정치인의 자질이 매우 부족하다는 걸 SNS만 봐도 알 수가 있다. 보통은 선거를 하면 안 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신용이라도 하는 거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청원에 페이스북에 글 올렸다 해서 화제가 됐잖아요. 2021년 10월 14일 날 사진 하나, 고양이 사진 하나 업데이트하고 그 전에도 한 번도 소통 안 했지. 일방적으로 뭐 사진이나 음악만 업데이트 해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글을 3년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원래 없는 사람입니다. 굳이 물론 책임론으로 따지면 뭐 한 7대 3으로 윤석열의 책임과 한동훈의 책임 한 30% 보는데 본인도 아무 생각 없이 윤석열 심판원이 이렇게 하늘을 찌고 있는데 2조 심판으로 맞섰으니 얼마나 어이없고 무슨 운동권 심판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함운경을 내세우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 막판에는 뭐 삼겹살 먹, 왜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으냐 이걸로 11일 거의 얼마나 국민들 보고 웃었겠어요. 실제 전화해보니까 삼겹살하고 소고기는 같이 시켰더군요. 그게 팩트인데 설령 소고기를 먹었다 하더라도 그걸로 11일 걸고 있으니 야, 저 사람 좁구나. 아주 유치하구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인 책임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윤석열 때문에 선거 졌는데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굉장히 불쾌한 예.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전화했는데 월요일 날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김경률 내세워서 뭔 전화를 그렇게 급박스럽게 아니 금요일이면요. 금, 토, 일, 월 4일 전이니까요. 굉장히 그건 배려해 준 거예요. 갑작스러운 전화가 아니에요. 백수여도 급작스러운 아니잖아요. 우리 주말에 월요일 약속을 주말에만 전화해도 그건 백수가 제일 바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윤석열과 선을 그으려고 하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저는 그것으로 역시 정권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같이 나쁜 짓을 많이 해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 밥도 말이죠. 먹을 때가 있고 또 사줄 때가 있고 뭐 대접할 때가 있고 다 그러는데 그런 걸 잘하는 것이 인간사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밥 안 사줬다고 또 삐쳐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대요.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 끝나고 아마 밥 사주길 기다렸나 봐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밥도 안 사주고 말이야 그러던데.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 하나 뭐 보장해 준 사람도 없잖아요. 다 그냥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 당신 목숨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우리 저기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예.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근데 제 자리도 없잖아요. 제가 무슨 국힘 당원도 아니고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이고. 섭섭했나 보죠. 김철근 총장님. 글쎄요. 대선 때 저희 지역구도 와서 예. 유세도 해주고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을 5월 10일 날 했잖아요. 그 취임 3일 후에 용산 대통령실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방송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한동훈에 대한 칭찬을 되게 했었거든요. 대통령이.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렇게 칭찬했던 한동훈과의 관계가 지금 총선을 끝난 이후에 서로 밥도 한 끼 먹을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예. 저는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느 쪽에 가서 뭐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제가 다만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예. 그러면 다른 것 몰라도 이번에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해병대원들의 자부심과 그런 긍지를 해치는 일이니까 확실하게 그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적어도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진영을 떠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본인이 어디 가서 해병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으면 국민의힘 비원 요새 안 갔겠죠.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 뭐. 아니 국민의힘이라고 최수근 해병 그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그걸 나서서 하지는 않잖아요.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얘기할 수.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최수근 해병의 문제가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갖다가 무마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을 도와준다고 얘기하는 건 이게 가능하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저는
김국 씨가 이렇게 화를 낼 정도면 야 이천수 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죽어라 그냥 원희룡 씨를 위해서 뭐 그 온갖 욕도 먹으면서 한 사람도 한마디 안 하는데 낙선 인사도 같이 합디다. 그러니까 근데 김은국 씨가 뭐 이거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냐하면 김은국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 유세를 했다니까. 예? 대통령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고요. 저희 지역구에도 왔었다니까요. 와서 아, 그러면 그때 했죠. 얘기를 해야죠. 대선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왜 대선, 얘기를 대선 끝나고 아마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밥은 한번 먹었을 겁니다. 내가 아, 이번에 밥을 안 주니까 그때 밥을 줬는데. 하여튼 밥이 문제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그 젊은 해병대 예비역 해병대 전후회 말고 이번에 최상병 사건 특검 이창명주랑 함께하는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좀 노땅 해병대 예비역 분들은 정의자 해병 연대라는 조직을 꾸려갖고 활동하시고요. 열심히. 이제 젊은 해병대 우리 출신들은 해병대 예병연대를 꾸리는데 다 김은국 가수를 많이 비판하더라고요. 최소한 이 안철수 입장인 다 떠나서 정말 이 사건만큼 후배가 정말 그렇게 억울하게 그러는데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했는데 끝까지 안 한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호시 우영님이 재밌는 걸 보내주셨네요. 해병대에 좋은 문화가 있죠. 김은국 기수열에. 아. 예. 나비효과님. 하필이면 또 아이디가 나비효과네. 호랑나비로 평생 놀고 먹는 인간. 뭐 그거야 뭐 본인의 최고 히트곡 아닙니까? 호랑나비 때 참 인기 엄청났죠. 그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이 물론 정치인들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저는 뭐 연예인들이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뭐 또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출연이나 이런 게 무슨 보장이 되거나 또 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대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그건 문제가 있지만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따라서 가서 도와주는 게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밥 한 살 또 뭐라 하잖아요. 자기 그냥 도와줬으면 끝인 거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런 행태가 째째하죠. 본인 부끄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리고 밥 안 사준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다양한 데서 나오더라고요. 밥 사준 자리가 꽤 있었을 겁니다. 무슨 녹취 자리도 막 나오고 그래요. 천공도 만났잖아요. 천공 김은국 녹취록도 돌았어요. 어. 그게 김은국이로 안 알려졌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천공이 김은국 등 있는 자리에서 뭐 별별 얘기를 다 한 거죠. 뭐 한동훈은 아직 깜이 안 됐나 뭐 그 한때 돌았습니다. 그 녹취록이. 모르겠습니다. 본인 말들 한번 들이대 보는 건지. 네. 본인이 막 그러니까 그런 데 다니는 거죠. 그 비선 실세도 만나고. 예. 윤석열 대통령 얘기, 한동훈 위원장 얘기했는데 김건희 씨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몇 차례 언제나 다시 등장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오늘날 이렇게까지 국정이 망가진데 가장 큰 책임 꼽으라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아마 1, 2등을 다투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돼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김건희 씨가 본인이 나가서 나라 망신시키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이제 외국에서 대통령 내외가 방문을 했는데 그 나라는 또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내외가 가가지고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일을 활동을 하는지 한국과 루마니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 대통령 부인의 모습이 전혀 보도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참 신뢰 아닌가요? 우리는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을 내밀지 않고 비공개로 만난다고 그러는데 루마니아 대통령 부인은 무슨 죄냐고요? 이걸 걱정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 얘기 들어보시죠. 루마니아 정상들에게는 무슨 결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중 앞에 노출되기 어려운 사정이 김건희 여사에게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비공개 행사만 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 같고 루마니아도 하는 수 없으니 그걸 수용했던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죠. 김정은 원장님 저건 진짜로 보통 결례가 아니죠. 뭐 루마니아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상황을 알게 되면 아니 뭐 독일하고는 3일 전인가에 정상회담도 예. 취소를 해버렸는데 저 정도면 오히려 양호한 거죠. 얼굴 안 비친 정도니까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거는 진짜 대한민국이 외교를 통해서 국익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나라였었는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유럽에서는 가장 최강국 아니겠습니까? 독일과 3일 전에 어떤 취소를 하는 거 정치적인 사유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선거 이후에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데 수습 과정에서 김건희 씨라는 사람이 얼굴을 드러내게 되면 이 문제가 다시 또 중심이 되겠죠. 주가 조작 문제부터 시작해서 양평 고속도로 명품 문제까지가 다시 또 수면에 올라오는 것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수사하는 거다. 수사가 들어가면 수사 결과를 보자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수사가 안 들어가니까 왜 소환도 안 해. 뭐 특권층이야? 우리 헌법에 특수계급은 없는 거잖아. 법 앞에 예외가 왜 있는 거야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나왔던 비선 의혹의 핵심이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왜 비공식 라인들 절차가 아닌 라인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그때 거기에는 뭔가 큰 힘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들의 핵심. 그게 한 것으로 향하기 때문에 저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결단해서 대통령 부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심 없게 수사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전 그게 예를 들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면 꼭 같이 가야 됩니까? 어디를요? 아니 외국 나가는데 김건희 여사가 꼭 가야 되냐고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지 안 가도 되죠.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가서. 옛날에 그렇게 같이 다닌 것 같지 않은데. 아, 같이 다닐 때, 갈 때도 있고 안 다닐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네.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같이 나가서 그쪽 그 대통령 부인을 만나는데 그건 비공개 행사를 하고 뭐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국익을 뭘 이익을 얻어오겠다고 그걸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국내 사정이 그러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왜 가는 거예요, 왜?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유튜브 검색하다가 어떤 사진을 하나 봤는데 혹시 김건희 뭐 이렇게 해서 떴는데 강남에 어떤 그 유명한 명품점 부분인데 경호원들이 비 오는 날인가 우산을 이렇게 들고 한 열몇 명이 이렇게 골목을 서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건 못 봤습니다. 네. 팬디 매장인가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김건희 여사일 거냐? 대통령 부인 아니고 그렇게까지 경호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재벌 총수가 행차했냐 이런 총수가. 논란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팩트 체크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거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정신 못 차렸구나 싶었던데. 네. 사실이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재벌 총수 부인 얼굴을 누가 안다고 그렇게까지 아니, 그래서 아직 확인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저 정도로 경호원이 동원된 거면 거의 김건희 여사 아니면 이제 뭐 재벌 총수가 뭐 뭔가 아무튼 개인적인 이유로 동원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재벌 건데. 총수는 돈이 네. 없어서가 아니고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적어도 그렇죠. 이제 옛날에 BTS 정도 네. 뭐 그러면 뭐 그렇죠. 그렇게끔 하겠지만 리투아니아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세상에. 야, 그 거기 가서 명품 매장을 돌고 할 곳이 있고 아닌 네. 곳이 있지요. 근데 거기서 걸리니까 호객 행위를 당했다라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아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경만 하고 나왔다 그랬죠. 구경만 하고 나왔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다 민주당 잘못이야. 왜 그런 사람을 검찰총장 시키고 예예다 쫓아내고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고 이게 낙천자 때 나왔던 얘기잖아. 이거 좀 소개해드릴게요. 다 성찰해야죠. 보스 형님 TV가 아주 그 날카로운 글을 잘 올리시는데 얼마나 나대고 싶을까 그러면서 여사에서 수사로 전환. 여사에서 네. 수사로 전환. 예. 아 시베리아님 지금 최수근 상병 묘역에 갔다가 현충원을 내려갑니다. 아이고. 연평해전과 백령도 포격 희생된 장병들에게는 최재형 국회의원 화환 두 개는 있는데 최수근 상병 묘역은 바로 뒤인데 정치인 꽃다발 하나 없는 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셨는데
그러셨군요. 하하하, 지호 아빠 헨리님, 대한민국에 그 정도 경호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와 정청조밖에 없습니다. 아, 이제 전천조.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들여다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영수회담 하자고 했는데 꼬이고 있죠. 이게 될까 싶을 정도인데 왜 그런가? 결국은 대통령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럼 대통령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아직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지만 이제 그동안에 지탱해왔던 보수 언론들마저도 아, 여기까지 이제 저 사람은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1주년, 카페 1주년을 맞이해서 초심을 갖고 다시 생각해보자 이랬는데 참 많이 분노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입에서 허밤 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의 분노를 승화시켜야 할 때가 됐습니다. 차분하게,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창명주 심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속거나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잘못된 언론으로부터. 이제 뭐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아 정신 차렸나 보다. 그것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먼저 도망가는 짓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을 또 혼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언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틀어막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벌 주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법을 빨리 바꾸어서 그렇게 못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는 놈들을 혼내도록 해야 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야당들이 언론법 개정하고 언론을 좀 제대로 가게끔 하자 하는데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어제인가요? 다 모였죠. 고민정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벌어진 언론 현장의 참상이 우리 사회의 상식과 합의를 내동댕이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언론 장악에 천벽이 되어 있는 방통위는 물론이려니와 사주 민원까지 하고 있는 방심위원장의 행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언론 장악을 하는 세력은 여든 야든 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명확합니다. 언론중재법을 입법하려고 했던 집단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방송산법의 입법을 막아세웠던 집단은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거는 너무나 뭐 기본적인 맞습니다. 얘기인데 언론을 그렇게 틀어막고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동안 역사도 그렇고 예전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검찰과 언론만 바로 섰으면 IMF도 안 일어났을 것이라는 게 그 제가 이제 시민사회 활동하면 그게 맨 처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장악하면 장악할수록요. 처음에는 일부 장악되는 것 같고 또 눈치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언론인들도 그동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싸운 집단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도 어떻게든 그걸 이겨낸 집단이거든요. 비록 굉장히 모욕적인 비판도 받기도 하지만 저는 이번에 야6당이 첫 번째 최수문 특검, 최상병 특검법, 그 다음에 이번에 언론 관계법,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언론인들도 좀 분기탱전 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혁신당은 1호 공약이 언론이었어요. 아니, 당연히. 예. 왜냐하면 누가 집권을 하든 간에 언론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지금 현재 집권 세력도 마찬가지고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악하려는 의도, 장악하려는 욕심 버리세요. 절대 장악되지 않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일단 언론은 뭐 이창명 이런 거 빼더라도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반도체가 호황이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전혀 상황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권력과 결합해서 현실을 호도하는 보도들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현 상황을 잘 모르게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22대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좀 국민들을 위한 언론, 국민을 대신하는 언론, 국민을 위한 언론들이 돼야지만 IMF라는 파고도 우리가 겪지 않을 것이고 또 국민적인 의혹인 입체혁명주의에 대한 본질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접근해서 밝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몫이죠. 그리고 이번 선거의 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백운기의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보고 계신 분 중에 구독 안 누른 분 안 계시죠? 구독 꾹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산삼순백님 또 10만 33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바른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백앵커님. 막걸리 좋아하시니 막걸리 값 쏩니다 하셨는데 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슈퍼챗 결코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는 방법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쪼사루스 조형래님도 5만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백운기 앵커님 팬카페 1주년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사실 뭐 축하받을 일보다는 조영래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카페 잘 꾸려가신 덕택에 오늘날 1주년 맞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끝나고 나서 글래머 선크림과 입체혁명주 리본 함께하는 행사 여러분 관심 가지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어리 몰 도와주시는 것도 백운기 정어리 TV 키우시는 방법입니다. 함께해 주신 김철근 총장님, 김정욱 원장님, 안진걸 소장님 세 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